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 개혁과는 별개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고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극한의 불신 사회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 입시 제도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의 권력, 경제력, 정보력을 앞세워 대학 입시에서 기득권층이 누리는 그 특혜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은 조국 사태는 언제고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기득권층의 비리를 확실하게 뿌리 뽑고 수시전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울러 정시비율 상향 조정은 수능시험 한도 문제가 학생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러한 문제점 개선 방안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해 졸속의 다름 아닌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꺼내들면서 또다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한다고 김영란 전 대법관까지 앞세워 야단 법석을 떨다가 흐지부지 마무리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타가 조국 사태가 터지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대학 입시 문제를 대책도 없이 들쑤셔 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당한 처사입니까? 제발 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문제와 더불어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또한 재점검이 불가피합니다. 의학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현대판 음서재단 비판을 받아온 상황입니다. 남들은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부모만 잘 만나면 거저될 수 있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전국 의학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국 사태와 유사한 입시 부정 사례가 없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안을 드립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합시다. 청년들의 무너진 가슴을 보듬는 길은 100가지 말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서민 자제들에게는 신약 같은 희망의 다름 아닌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마저 꺾는다면 우리 사회는 계급사회로 진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24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마이너스 0.3%, 2분기 1%, 3분기 0.4%. 우리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참사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 위기를 두고 경제 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 정권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에도 이유를 대외 여건 악화에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이지 뻔뻔한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야당이 외칠 때마다 정부가 대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실체도 불분명한 소득주도 성장률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난발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시시각각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투자, 수출, 성장, 일자리 등 국민 경제의 전 부분에 걸쳐서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여론 호도를 하면서 세금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 조국 심판론보다 더한 경제 심판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